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뭐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예,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 예. 많이 뵙는데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야, 몸이 장난 아니시다. 아, 예, 아닙니다. 무슨 말씀? 선생님한테 이 추위는 예. 추위도 아니시죠? 왜요? 예, 춥죠. 아, 예, 예. 근데 아니, 옷을 좀 춥게 입었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춥고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예. 애 다섯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 다섯 그 정도면 뭐 이게 마음이 뭐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힘이 넘치죠. 근데 아니 그 우리 애들은 같이 안 왔어요? 아 오늘요? 네. 잡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애가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데려온다는 건 아, 대단하셔 대단하셔 진짜. 저희 대륙의 이동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진짜. 아 진짜. 네. 자 봄의 기운을 받으러. 야. 자. 잠시만요. 선생님 형 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네. 따라했거든요, 선생님. 네. 아, 그래요? 뭐. 아, 그런데 그냥. 성대모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 네. 아니, 그냥 가시려고요. 아니. 아니, 어몽기 선생님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산이 안아주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잘났어도 산에 오를 수 없다. 어몽기! 산에 오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선다. 그때 나는 나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오, 마음에 드세요, 대장님? 그냥 가요.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사람 보소 출발! 화이팅! 어디 가세요? 먼저 가시는 거 보고. 예, 선생님 가시죠. 네. 아, 저는 천호 혹시나 해서. 아이고. 한 사람 안 타도 되나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흉내는 애긴 내는 것 같은데, 별로 뭐. 아, 네. 제가 그 아. 선생님 세대에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도카와 선생님. 그렇지. 또 터질 때 굉장히 목소리가 젊으셨거든요. 네. 아, 여러분의, 아, 여러분의 덕화. 토토절에서 소개합니다. 아, 승철이가 신곡 냈어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하지마, 하지마, 안녕이라 말하지마. 비슷해요. 이게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수로는 이제 송대관 선생님이 아찔하고 했들라 아 돌아온단다 퇴진할 것은 모를 것이죠. 이게 이제 표정이 예 그때 당시 있고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거 다 못하니까. 아니 내가 이덕화 선생님하고는 가끔 죽였는데 좀 그게 가장 좀 흡사하네. 딴 건 뭐 딴 거는 그냥 앞으로 하지 마. 다 비슷합니다. 아, 하지 마라. 이덕화 선생님 하지 말라니. 그러니까 김수미 선생님 한번. 네 김수미 선생님도. 아 또 예 또. 아우 참 이렇게 잘하 어머어머 누가 왔어? 어머 왔어? 어머어머 누가 왔어? 어머 왔어? 안녕하세요.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 상쾌하실? 네. 내가 어린 친구로 온다고 그러냐 분명히 했잖아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이고 이거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왔네. 잠도 못 자고. 어디서 오신 거예요? 강동구에서 왔어요. 강동구에서요? 네네. 야, 강동구에서 일찍 오셨겠네. 네,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아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같이 출발해, 빨리 와야지. 아우, 하여간 산에 오르다가 코브라 독뱀에 물리고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코브라 독뱀에 물리고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또 꿋꿋이 그 정복해야 해. 네, 저 할 거 다 했습니다. 박수! 아우, 나 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